안녕하세요. 닥터짱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책 180쪽입니다. 자, 대명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명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자, 간단히 그 종류들을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먼저 인칭 대명사가 있는데요. 인칭의 구별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대명사죠. 그리고 의문을 나타내는 의문 대명사. 자, 그리고 사람이나 사물을 지시할 때 쓰는 지시 대명사. 자, 그리고 특정한 것을 지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킬 때 쓰는 부정 대명사가 있습니다. 자, 방금 설명했던 것 중에서 우선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설명해 보죠. 자, 함께 보시죠. 인칭 대명사 중에서 총칭 인칭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특정인이 아닌 막연한 일반인을 가리키는 경우에 총칭 인칭을 쓰는데요. 위, 유, 데이가 있습니다. 자, 먼저 위는 말하는 사람을 포함한 일반인을 가리킬 때, 유는 말을 듣는 상대방을 포함한 일반인을 가리킬 때, 그래서 당신 혹은 당신들, 이렇게 되겠죠? 자, 대인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을 제외한 일반인, 즉, 막연한 일반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자, 그럼 이런 총칭 인칭들이 들어간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We grow corn and wheat in this district. Grow는 기르다 재배하다. 코은 옥수수, 윗은 밀이죠? 그리고 district은 지역 이런 뜻이니까 we grow corn and wheat in this district. 이 지역에서는 옥수수와 밀을 재배한다. 자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주어 we는 총칭 인칭으로 쓰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을 포함한 일반인, 즉 막연한 일반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에서 옥수수와 밀을 재배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이 지역에서는 옥수수와 밀을 재배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죠. They say that the cabinet will resign soon. 자, they say that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They say that 뭐뭐 하면 뭐뭐라고들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they 역시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막연한 일반 사람, 즉, people를 나타내니까. They say that은 people say that. 이렇게 바꿨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it is said that. 이렇게도 쓸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the cabinet의 동그라미. cabinet은 보통 c를 대문자로 쓰고 앞에 더가 붙어서 내각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resign은 자동사로 사임하다, 사직하다 이런 뜻이니까 내각이 곧 사퇴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했다시피 이 문장이 주어 day는 총칭 인칭으로 막이나 일반인을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굳이 우리말로 그들은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총칭 인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소유 대명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소유 대명사는 뭐뭐의 것, 이런 의미를 나타낸 대명사로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한 경우와 이중 소유격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자, 그럼 소유 대명사의 종류를 살펴보죠.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표를 준비했으니까 함께 보시죠. 자 먼저 1인칭 단수 I의 소유대명사는 mine, 나의 것 이런 뜻이죠. 1인칭 복수 We의 소유대명사는 ours, 우리의 것 이런 뜻입니다. 자그 다음에 2인칭 You에 대한 단수 소유대명사는 yours, 너의 것 혹은 당신의 것 이런 뜻이 되죠. 2인칭 복수 소유대명사 형태는 단수와 똑같습니다. yours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그 의미는 복수기 때문에 너희들의 것 혹은 당신들의 것 이렇게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3인칭 단수를 보면, he의 소유대명사는 his, 그의 것, she는 hers, 그녀의 것. 자, 그리고 i 세 소유대명사는 its, 이렇게 되겠죠? 표에 안 나와 있습니다. 예. 실수로 빠뜨린 것이 아니고, is의 소유대명사는 없기 때문에 쓰지 않은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더 확인하죠? is의 소유대명사는 없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3인칭 복수, they의 소유대명사는 theirs, 그들의 것,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면서 소유대명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Your shirt is brown, but mine is black. 자, 해석해보죠. Your shirt is brown. 너의 셔츠는 갈색이다. But mine is black. 그러나 내 것은 검은색이다. 자, 이런 뜻인데요. 자, 이 문장에서 mine은 소유격 my와 명사 shirt, 즉 my shirt를 대신하는 소유대명사죠. 다시 말해 소유대명사 mine은 나의 것. 그래서, 나의 셔츠를 가리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유 대명사는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은 이중 소유격이 나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조금은 배운 내용이죠. 자, 다시 한번더 자세하게 설명할 테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시죠. 인칭 대명사의 소유격은, 어, on, this, that, these, those, some, any, another, no. 자 이런 것들과 함께 명사를 수식하지 못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자 이런 것들은 소유격과 나란히 쓸수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이중 소유격으로 써야겠죠. 자 지금부터 이중 소유격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어느 on, on this that t h e s those 자 이런 것들을 써주고 그 다음에 명사 그리고 그 뒤에 오브 플러스 소유대명사 이런 형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관사와 소유격이 나란히 올수 없으니까. a my friend 혹은 my friend 이렇게 쓸수 없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중소유격으로 써보면 a plus 명사 plus of 그 다음에 소유대명사 이런 형식으로 고쳐서 a friend of mine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her this book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쓰면 틀리니까 this book of hers 이렇게 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중소유격이 쓰인 기본 예문을 보겠습니다. Fred is a friend of mine. 자, 해석은 간단하죠? 프 r e d 는 a friend of mine, 나의 한 친구이다. 다시 말해, 프 r e d 는내 친구 중에 하나이다. 이런 뜻이죠? 자, 내 친구 중에 하나, 자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중소유격의 형식, 즉, a 플러스 명사 플러스 of 플러스 소유대명사, 이런 형식에 따라 a friend of mine,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혹시 내 친구 중에 하나를 a my friend 혹은 my a friend 이렇게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자습사 의문을 보죠. It's no business of yours. It's no business of yours. 너의 일이 아니다. 다시 말해,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no business of yours. 자, 이 부분을 보세요. 이중소유격이죠. 그래서 no 플러스 명사 business 플러스 of 그 다음에 소유대 명사 yours 이런 형태가 된 것입니다. No your business, 혹은 your no business 이렇게 쓰면 틀리죠. 그래서 no business of yours 이것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방금 배웠던 이중 소유격을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내 친구 중에 하나 이런 의미로 a friend of mine 이것만 기억해두면 돼요. 자 이렇게 기억해두면 어 자리에 뭐 this나 that, some, any 이런 것들이 온다. 이렇게 응용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다음은 제기 대명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오시죠. 제기대명사는 인칭 대명사의 뒤에 단수에는 self, 복수에는 selves가 붙어서 뭐뭐 자신 이런 의미가 되는 대명사죠. 제기대명사를 인칭의 종류대로 정리해보면 1인칭 제기대명사는 단수일 경우 myself, 나 자신 복수는 ourselves, 우리들 자신 이렇게 되죠. 자 2인칭은 단수일 경우 yourself, 너 자신 복수일 때는 yourselves, 너희들 자신 자 3인칭 단수의 제기대명사는 himself, 그 자신, herself, 그녀 자신, itself, 그것 자체,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리고 3인칭 복수의 제기대명사는 themselves, 그들 자신, 요렇게 됩니다. 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럼 기본 예문 동그라미 3번에 동그라미 A를 보겠습니다. He did it himself. He did it himself. 그는 그 자신이 그것을 했다. 다시 말해, 그는 그 자신이 직접 그것을 했다. 이런 뜻이죠. 자, 이 문장은 주어 힐을 강조하기 위해서 재기대명사 himself를 쓴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재기대명사는 명사나 대명사와 동격으로 쓰여서 그 의미를 강조하는 기능을 하죠. 재기대명사는 주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 맨 뒤에 두거나 강조하는 말 바로 뒤에 둘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주어 힐을 강조하는 문장 he did it himself는 he himself did it 이렇게 바꿔써도 되는 것입니다. 자, 확인해 보죠. He himself did it. 이 문장처럼 재기대명사는 강조하는 말 뒤에 두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미 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주어를 강조하는 재기대명사를 문장 끝에 둘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자습서 예문을 보죠. I asked the author himself. author, 저자란 뜻이죠. 나는 저자 본인에게 물어보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여기서 재기대명사 himself는 목적어 the a u t h o r 뒤에 놓여서 the author를 강조해주고 있죠. 자, 다음은 전치사와 재기대명사로 이루어진 재기대명사의 관용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본 예문 동그라미 B를 보시죠. He did it for himself. 자, for himself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For oneself는 without help 즉혼자이으로 이런 뜻도 있고, for one's own sake 즉 자기 자신을 위해 이런 뜻도 있죠. 자, 여기서는 첫 번째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혼자 힘으로 했다. 이런 뜻이 되죠. 여기 for himself는 혼자 힘으로. 자, 이런 뜻이니까 by himself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게요. 자, 다음 기본 예문을 보시죠. He went there by himself. by himself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by oneself는 without help. 즉, 혼자 힘으로. 이런 뜻도 있고, alone. 즉, 혼자서. 홀로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문맥상 언론의 뜻이니까 그는 혼자서 거기에 갔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전치사 플러스 최기대 명사 이런 형태로 쓰는 관용 표현들을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냥 수거처럼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자 먼저 over oneself는 저절로 자 이런 뜻이고 in itself는 본래 그 자체로 이런 뜻이죠. between ourselves는 우리끼리 얘긴데 이런 뜻입니다. 방금 정리해드린 전치사 플러스 제기대명사에 대해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으세요. 잠 함께 보시죠. 먼저, 혼자 힘으로 이런 의미로 for oneself 보다는 by oneself가 더 보편적으로 쓰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he did it for himself. 그는 그것을 혼자 힘으로 했다. 이런 문장을 공부했었죠? 자, 여기서 for himself를 by himself로 바꿨을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혼자 힘으로 이런 의미로 for oneself보다는 by oneself가 더 보편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he did it by himself 이렇게 쓰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주의 2번을 보면 현대 영어에서는 저절로 이런 의미로 over oneself보다는 by oneself가 더 보편적으로 쓰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예문을 먼저 들어보죠. The door opened by itself. 여기 by itself는 저절로 이런 뜻이니까 문이 저절로 열렸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현대 용어에서는 저절로 이런 의미로 of oneself 보다는 by oneself 가더 보편적으로 쓰인다는 거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전치사 플러스 재기대명사의 관용표현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자, 이제 재기대명사의 재기적용법에 대해서 살펴보죠. 함께 보시죠. 주어의 동작이 주어 자신에게 가해질 때 목적으로 재기대명사를 쓰죠. 자, 이렇게 설명만 하니까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죠. 자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예문을 보면 he killed him last night. 그는 지난 밤에 그를 죽였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주어 he 와 목적의 힘은 서로 다른 사람이죠. 자그 다음 문장을 보면 he killed himself last night. 직역해 보면 그는 지난 밤에 그 자신을 죽였다. 다시 말해 그는 지난 밤에 자살했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서 주어 he 와 목적의 힘 self 는 서로 같은 사람이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재기대명사가 동사와 결합해서 여러 가지 관용적 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살펴보는 것들은 수거처럼 그냥 암기해두면 되겠어요. 자, 그럼 기본 예문 동그라미 C를 보시죠. He prides himself on his talent for music. Pride oneself on의 동그라미, pride oneself on은 뭐뭐를 자랑하다, 자랑으로 여기다 이런 의미로. Be proud of. 자, 그리고 take pride in. 자, 이것들과 뜻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He prides himself on his talent for music. 그는 음악에 대한 그의 재능을 자랑스러워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방금, Pride oneself on은 be proud of. 또는 take pride in.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랬죠? 자,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He is proud of his talent for music. He takes pride in his talent for music. You should have behaved yourself at the party. 자, 방금 조디 선생님께서 읽어주신 예문은 자습서 예문입니다. 자, should have behaved의 동그라미 쳐세요 should have pp는 뭐뭐 했어야 했다. 이런 뜻이죠. 자, 우리 앞에 5장 조동사에서 should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behaved yourself의 동그라미. behave oneself는 예의 바르게 행동하다. 자, 이런 뜻이니까, 너는 그 파티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했어야 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자, 다음으로, 동사와 재기대명사가 결합된 재기대명사의 관용표현들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먼저, overwork oneself, 과로하다, avail oneself of, 뭐뭐를 이용하다, accustom oneself to, 뭐뭐에 익숙해지다, apply oneself to, 뭐뭐에 전념하다, behave oneself, 예의 바르게 행동하다, 얌전히 굴다, help oneself to, 뭐뭐를 마음껏 들다, 먹다, 마시다. 이런 의미죠. 그냥 수거처럼 외우면 되겠습니다. 우측 페이지에 있는 설명 예문을 하나 더 보죠. He was beside himself with fear. beside oneself는 흥분, 노여움 등으로 제정신이 아닌 이런 뜻이고, with는 because 의미를 가지는 이유의 전치사니까, 그는 두려움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런 말이죠. 자, 지금까지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s 의 용법에 대해서 살펴보죠. 함께 보시죠. 자, 이쓴는 하나의 단어나 구 또는 절을 대신하는 대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날씨, 시간, 계절, 거리 등을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로도 쓰이죠. 또 주어나 목적어 대신 가주어, 가목적으로도 쓰이고 it is that 구문을 이용한 강조 구문에도 쓰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2번의 동그라미 1번에 나오는 기본 예문을 보겠습니다. He gave me a watch, but I have lost it. He gave me a watch. 그는 나에게 시계를 주었다. But I have lost it. 그러나 나는 그것을 잃어버렸다. 자 정리해 보면 자 그는 나에게 시계를 주었지만 나는 그것을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죠. 자 대명사 it은 앞에 나온 명사나 구절 혹은 문장 전체를 받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은 앞에 나온 명사, a watch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보시죠. I tried to open the box, but it was impossible. I tried to open the box. 나는 그 상자를 열려고 애썼다. But it was impossible.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했다. 다시 말해. 나는 그 상자를 열려고 애썼지만 그것은 불가능했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무엇이 불가능했다는 것입니까? To open the box. 즉, 그 상자를 여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it was impossible 해서 대명사 it은 앞에 있는 구, to open the box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예으을 보시죠. He will succeed and no one doubts it. He will succeed. 그는 성공할 것이다. And no one doubts it.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정리해 보면, 그는 성공할 것이며 아무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No one doubts it. 자, 아무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자, 여기에서 it이 가리키는 말이 뭘까요? He will succeed. 즉, 그가 성공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따라서 이때 it은 앞에 나온 절, he will succeed를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기본이음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It is spring now. 해석 정말 쉽죠? 이제 봄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it은 비인칭 주어로 쓰인 것이죠. 비인칭 주어 it은 계절, 날씨, 거리, 시간 등을 나타내는 문장이 주어로서 사용됩니다. 자, 이 문장에서 it은 계절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비인칭 주어 it은 우리말로 굳이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it is spring now. 그것은 이제 봄이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이제 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자, 다음 문장을 봅니다. It was raining on and off in the afternoon. On and off 해 동그라미 쳐보세요. On and off는 이따금 때때로 이런 뜻으로 from time to time과 같은 뜻이죠.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오후에는 이따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it은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가 되겠어요. 자, 계속해서 다음 예문을 보죠. How far is it from here to the hotel? How far is it?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From here to the hotel. 여기서 그 호텔까지. 이런 얘기죠. 정리해보면, 여기서 그 호텔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it은 당연히 거리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죠. 자, 다음 문장을 봅니다. What time is it now? It's a few minutes after two. What time is it now? 지금 몇 시입니까? It's a few minutes after two. 2시 몇 분, 즉, 2시 조금 지났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자, 여기서 it은 둘다 시간을 나타내는 빈칭 주어로 쓰인 것입니다. 자, 그럼 기본형 동그라미 3번을 보시죠. It is all over with him. 자, it is all over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It is all over는 뭐뭐는 이제 끝장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it is all over with him. 그는 이제 끝장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여기서 it은 그는 이제 끝장이다. 자, 이런 식으로 그의 상황을 설명하는 주어로 쓰인 것이죠. 이렇게 당사자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나 막연한 상황 등을 나타내는 이슬, 상황 또는 환경이 이시라고 합니다. 자, 그냥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해석하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으로 보시죠. How is it with your lessons? How is it with your lessons? 너의 학과는 어떻니? 즉, 공부는 잘 되어 가니? 공부는 어때? 이런 정도의 의미죠. 자이세 동그라미 여기서도 이쓴 막연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측 페이지에 나오는 설명 예문을 하나 더 보죠. How is it going with you? How is it going with you? 어떻게 지내니? 이세 동그라미 역시 막연한 상황을 나타내는 이시죠. 자 다음은 가주어 혹은 형식 주어 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가주어 있은 뒤에 오는 부정사, 동명사 혹은 명사절을 대신해서 주어로 쓰이죠. 이때 잇은 가주어 혹은 형식 주어가 되고 부정사, 동명사 혹은 명사절이 진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동그라미 4번에 동그라미 A번에 나오는 기본 예문을 보겠습니다. It is important to study hard. 자, 해석해 보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잇은 가주어로서 진주어인 to study hard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보죠. It is natural for you to succeed. Natural, 당연한 이런 뜻이니까 네가 성공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 이런 뜻이죠. 자, 이 문장에 있은 가주어, 즉 형식주어로 쓰였다는 거 쉽게 알수 있죠? 자, 그러면 이문장의 진주어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to succeed가 진주어죠. 그리고 for you는 to succeed의 의미상의 주어가 됩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B 예문을 보겠습니다. It is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It is no use crying에 밑줄 쳐 보세요. It is no use ing는 뭐뭐 해도 소용없다 이런 뜻으로 It is useless to 부정사 또는 It is of no use to 부정사 이것과 뜻이 같습니다. It is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엎질러진 우유를 보고 울어봐야 소용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때 is no use crying에서 i 은가 주어가 되고 crying은 진주어가 되는 것이죠. 자, 동명사를 진주어로 쓸 경우에는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부정사가 주어가 되는 경우는 is를 가주어로 내세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동명사가 진주어로서 가주어 is를 내세우는 경우는 자, 문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긴 하지만 여기처럼 is no use ing 이런 관용적 표현 말고는 가능하면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예문을 보시죠. It is clear that he will succeed. 여기 clear는 분명한, 명백한 이럴 뜻이니까 그가 성공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럴 뜻이죠. 자 여기 있은 가주어로 쓰였고요. 대절, 즉 that he will succeed는 진주어로 쓰인 것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예문을 보죠. It does not matter whether he comes or not. 매를 자동사로 중요하다, 문제가 되다 이런 뜻이니까 그가 오느냐, 오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도 it은 가주어, 즉 형식상의 주어가 되고 진주어는 whether절, 즉 whether he comes or not이 됩니다. 자, 다음 예으을 보자. It is quite strange why he did so. 자, 해석은 간단하죠. 그가 왜 그렇게 했는지 매우 이상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도 i t 는 가주어죠. 그리고 진주어는 y절, 즉 why he did so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부정사, 동명사, 그리고 명사절을 대신하는 가주어 t 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다음은 가목적어 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부정사, 동명사 혹은 명사절이 목적으로 쓰이고 뒤에 목적보어가 나올 때는 목적으로 쓰인 부정사, 동명사 혹은 명사절 대신에 가목적어 it을 쓰죠 감옥적어 이시 쓰이는 형태를 보면 불완전 타동사 즉 think, make, find, consider, believe 자 이런 것들이 오고 그 다음에 감옥적어 이시 오고 그리고 목적보가온 다음에 투부정사 동명사 또는 명사절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I make it a rule to keep regular hours. 자 make it a rule to keep에 밑줄 쳐보세요 make it a rule 투부정사는 뭐뭐 하는 것을 규칙으로 삼다. 언제나 뭐뭐 하다. 이런 의미죠. Keep regular hours의 동그라미. Keep regular hours는 정시에 자고, 정시에 일어나다. 자, 이런 뜻인데 주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을 말하죠. 자, 그래서 keep early hours 또는 keep good hours와 같은 뜻이 됩니다. 자, 해석을 해보면 나는 정시에 자고, 정시에 일어나는 것을 규칙으로 한다. 혹은 나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을 규칙으로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make it a rule to keep에서 it은 가목적어, 즉 형식상의 목적으로 쓰인 것이고요. 진목적어는 to keep 이하가 되는 것입니다. 우측 페이지에 있는 설명 예문을 보시죠. I found it difficult to speak English well. I found it difficult. 나는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이 뭐냐면, to speak English well. 영어를 잘 말하는 것이. 정리하면, 나는 영어를 잘 말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말이죠. 이쓴형식 목적어 즉 감목적으로 쓰였고 진 목적어는 부정사 to speak 이하가 되죠. 자 다음 뉘문. You will find it pleasant talking with her. 해석은 간단하죠. 너는 그녀와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이런 말인데요. 자, 이 문장에서도 it은 감옥적으로 쓰였고, 진목적으는 talking with her가 됩니다. 우측 페이지에 나오는 설명 예문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I thought it dangerous her going alone. I thought it dangerous. 나는 그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뭡니까? Her going alone. 그녀가 혼자 가는 거죠. 정리하면 나는 그녀가 혼자 가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말이죠. 이 문장에서도 it은 감옥적으로 쓰였고, 진목적으는 동명사 구문 her going alone이 되죠. 자, 여기 her는 동명사 going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죠. 이 문장을 부정사 구문으로 바꿔보면, I thought it dangerous for her to go alone.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녀문 I took it for granted that you would go with us. 자, took it for granted that의 동그라미, Take it for granted that은 뭐뭐를 당연하게 여기다. 자 이런 뜻이니까. I took it for granted that 나는 데디아를 당연하게 여겼다. You would go with us. 네가 우리와 함께 가리라는 것을 이런 얘기죠. 정리해 보면 네가 우리와 같이 가리라는 것을 나는 당연하게 여겼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여기서도 it은 가목적어죠. 그리고 집목적어는 데디아가 됩니다. 즉대절이 집목적으로 쓰인 경우가 되겠어요. 우측 페이지에 나오는 설명 예문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I made it clear that I wouldn't do that again. I made it clear. 나는 그것을 분명히 했다. 자, 뭐를 분명히 했냐면 I wouldn't do that again. 난 다시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정리하면 나는 다시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도 이것은 감옥적어죠. 그리고 집목적어는 d 디아가 되죠. 즉, 대절이 집목적으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 make it clear 대절 이렇게 해서 뭐뭐라는 것을 분명히 하다 이런 하나의 구문으로 알아두면 편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대로 집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은 부정사, 동명사, 대절 이세 가지가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세용법 중에서 이리지댓 강조구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리지댓 강조구문은 어떤 문장 중에서 주어나 목적어 또는 부사어구를 강조하고 싶을 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이리지와 데 사이에 두고 나머지는 데 뒤에다 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조하는 부분을 A라고 했을 때 A에는 주어나 목적어 그리고 부사어구가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강조되는 부분, 즉 A에 사람이 올 경우에는 그 뒤에 나오는 때 대신에 후를 쓸수 있죠? 구어체에서는 사람을 강조할 경우 때보다는 후를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A에 사물이 올 경우에는 뒤에 때 대신에 위치를 쓸수 있습니다. 자, 이리즈댁 강조 구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리즈댁 강조 구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I met her there yesterday. 자, 이런 문장에서 주어 I를 강조할 때, 그리고 목적어 her를 강조할 때,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there를 강조할 때, 그리고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yesterday를 강조할 때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어 I를 강조한 경우입니다. It was I that met her there yesterday. It was I who met her there yesterday. 자, 해석해 보면 어제 그곳에서 그녀를 만난 사람은 바로 나였다. 자, 이런 뜻이죠. it was와 that 사이에 주어 i가 있으니까 이 문장은 주어 i를 강조한 것입니다. 자, 이 문장은 사람 i를 강조한 것이니까 that 대신에 who를 써도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주의해 둘 것이 하나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 구어체에서는 i보다 me가 더 보편적으로 쓰입니다. 자, 그래서 i 대신에 me를 한번 써보죠. It was me that met her, was me met her there yesterday. 방금 살펴본 예문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예문을 보시죠. 자, 해석해 보면 내가 어제 거기서 만난 사람은 바로 그녀였다 이럴 뜻이죠. 자, 이 문장은 목적어 h e 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이 문장 역시 강조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내 대신에 후를 쓸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 예문을 보겠습니다. It was there that I met her yesterday. 자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제 그녀를 만난 곳은 바로 거기였다 이런 뜻이죠. 그녀를 만난 곳즉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t 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예문을 보죠. It was yesterday that I met her there. 해석해 보면 내가 그곳에서 그녀를 만난 것은 바로 어제였다. 이런 말이죠. 자, 한 눈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yesterday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자, 다음은 음문사를 강조하는 예문입니다. Who was it that discovered penicillin? It was A. Fleming. 자, 먼저 해석을 해보죠. 페니실린을 발견한 사람은 바로 누구였느냐? 그는 바로 A. Fleming이었다. 이런 얘기죠. 자, it was a Fleming. 자이 문장을 살펴보면, 자 원래 페니실린을 발견한 사람은 바로 a f l a m i n g 이었다 이런 의미니까, it was a Fleming that discovered penicillin 이런 문장이었겠죠. 자 이런 문장에서 a Fleming 다음에 that discovered penicillin을 생략하고 간단히 it was a Fleming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who was it that discovered penicillin. 자 이것을 살펴보면, 자이 문장은 who discovered penicillin 이런 문장에서 의문사 who를 강조한 것이죠. 자, 이 문장이 어떻게 who was it that discovered penicillin 이렇게 바뀌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who discovered penicillin. 자, 이 문장을 it is that 구문으로 바꾸면 it was who that discovered penicillin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who는 의문사니까 문장 제일 앞으로 나가야 하고 그리고 의문문이니까 was it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Who was it that discovered penicillin?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문장을 다시 한번더 확인해 보죠. Who discovered penicillin? It was who that discovered penicillin? Who was it that discovered penicillin? 자, 지금까지 이세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의문 대명사에 대해서 공부할 차례인데요. 자, 우선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함께 보시죠. 간접 의문문은 의문사가 이끄는 절이 종속절이 되어서 다른 문장의 일부가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자, 이때 어순이 중요합니다. 의문문의 어순이 아니고 평성문의 어순, 즉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됩니다. 자, 예문을 보시죠. What is he? Do you know what he is? What is he? 그 사람은 뭐니? 즉, 그의 직업은 뭐니? 그의 신분이 뭐니? 이런 말이죠. What이 사람이 쓰일 경우에는 직업이나 신분을 묻는 거죠. Do you know what he is? 너는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니? 너는 그의 신분이 무엇인지 아니? 자, 여기서 what he is는 타동사 no의 목적으로 쓰인 종속절이죠. 이처럼 어떤 의무문이 다른 문장과 하나로 합쳐져서 종속절이 될 때에는 의무문의 어순이 간접 의무문 어순으로 바뀌죠. 즉,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이런 어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음문사 what 플러스 주어 he 플러스 동사 is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다음은 주절의 동사에 따라서 간접 의문의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기 전에 간단히 정리를 해보죠. 함께 보시죠. 자 간접 의문문의 주절이 의문문일 경우에는 의미 이상 yes 나 no로 대답해야 할 때는 주절 플러스 의문사 주어 동사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하지만 주절의 동사로 think 생각하다, s u p p o s e 상상하다, believe 믿다, imagine 상상하다, guess 추측하다 이런 것들이 와서 의미상 yes나 no로 대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간접 의문문의 의문사가 문장 맨 앞으로 와서 의문사 플러스 주절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죠. Do you know what he is? 음문사 what은 사람에게 쓰이면 그 사람의 직업을 묻는 의미가 되니까 당신은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런 말이죠. 자, 이때 what he is 역시 음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이런 어순이니까 간접 무무문이 되죠. 자, 이 경우는 당신은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런 질문이니까 대답은 네, 압니다. 혹은 아니요, 모릅니다. 자, 이런 식으로 yes나 no로 대답을 해야겠죠. 자, 이것을 다음 예문과 비교를 해야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What do you think he is? 자, 해석하면 당신은 그의 직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런 뜻이죠. 자, 이 질문에는 나는 그의 직업이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yes나 no가 아닌 다른 형태로 대답을 해야겠죠. 즉, 이 문장에서 보면 주절의 동사 think가 나왔습니다. 자, 이처럼 think 같은 동사가 나와서 Yes나 No로 대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문사가 문장 맨 앞으로 나가는 간접무문문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의문사 What, 그 다음에 주절인 Do you think, 그 다음에 주어 He, 동사 is 이런 형태의 문장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잣서 예문을 하나 더 보죠. How old do you suppose she is? 자, 먼저 해석을 해보죠. 당신은 그녀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질문에는 yes나 no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나는 그녀가 몇 살이라고 생각한다. 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겠죠. 따라서 suppose라는 동사가 있어서 의미상 yes나 no로 대답할 수 없으니까 음운사구 how old가 문장 맨 앞으로 나가서 음운사구 how old, 그 다음에 주절인 do you suppose, 그 다음에 주어 she, 그리고 동사 is 이런 형태가 된 것입니다. 자, 다음 예문 What are you looking for? What are you looking for? 너는 무엇을 찾고 있니? 자, what과 for의 동그라미. 음운대명사 what이 전치사 for의 목적어이지만 문장을 이끄는 음운사이기 때문에 문장 제일 앞에 나간 거죠. Who are you talking to? Whom are you talking to? Who 혹은 whom are you talking to? 너는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니? Who whom to의 동그라미. 음운대명사 who whom이 전치사 to의 목적어이지만 역시 문장을 이끄는 의문사이기 때문에 문장 제일 앞에 나간 거죠. 이 경우는 전치사 to를 제일 앞으로 보내서 to whom are you talking 이런 형식도 가능하죠. 자, 그런데 to who are you talking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지시 대명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 예습해철저겠습시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